머머리 테레비. 안녕하세요. 게임 못하는 남자 모머리건입니다. 모머리입니다. 모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림자복도 2.01 쉐이드 오브 커리더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골목길 프롤로그는 깼고요. 매미의 복도, 이건 이전 버전의 챕터 1하고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클리어를 했고요. 현미님이 유아, 어서 오십시오. 현미님, 요번 세 번째 요거 시체가 흐르는 계곡은 약간 미션 같이 이렇게 막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번에 못 깼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고. 도코니님 어서 오세요. 어, 요게 도코니님이 유하유하유유하하하. 조명이 눈을 너무 찌르는구나 이거. 그래서 오늘은 시체가 흐르는 계곡부터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도전자 난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가자. 컨디션 괜찮아. 시체가 흐르는 계곡. 부금 소리 적절한가요? 잠깐만, 이거는 저걸 꺼놔야겠다.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은데. 방울 소리. 때걸룩이 저를 쳐다보고 있군요. 제가 아까 여기 입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죽지 않았었나? 여기 물이 많아서 그런지 렉이 심해. 일단 여기 벗어나겠습니다. 잠겨있죠? 유난히 끊기는 느낌이에요. 저 물가 아니면은 좀 덜 끊길 테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열쇠. 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발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괜찮아요? 어, 렉이 있어요, 지금. 물가 쪽에 가면은 렉이 좀 심하더라고요. 어, 잠깐만. 나 왜 가면이 없지? 아냐, 가면이 없네. 올려서 볼라니. 난 여기를 빨리 벗어나자. 렉이 너무 심하다. 잠금을 풀었다. 고고고. 여기 가서 발광석 하나 먹고. 이거 반야 가면 패시브 아이템이 없으면 좀 그런데. 일단은 크롬도 닫고 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를 다 껐는데도 불구하고 렉이 어제보다 심한 것 같은데. 최적화 뭐합니까? 최적화. 잠시만요. 마우스 커서를 안 보이게 하는 게 나을까? 마우스 보이기. 아, 마우스를 안 보이게 하는 게 낫겠다. 갑시다. 발적하다, 일단. 렉이, 아, 이거, 보니까 어떤 은근슬쩍 2.01로 패치가 됐던데. 근데 여기는 뭐, 일단 해요. 다른 거 일단 파밍을 어저께는 꼼꼼히 못 봤는데, 파밍 뭐 할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어요. 네. 지금 뺑 돌아봤죠? 여기를, 아까 여기 잠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야 됩니다. 레버를 당기면 문여 귀신이 나오죠. 여기 요 바깥쪽에 있는 저쪽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잠겨 있어요. 이 레버를 당겨야 저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여 귀신이 나오죠. 그러므로
레벨 당기고 운영기시 나오면 빨리 숨자. 빨리 숨고 제 지나갈 때까지 이로 숨으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숨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숨을 데가 없는 거 같구나. 어, 숨을 데가 없네. 숨을 데가 없네.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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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기 밑에서 숨자. 여기 밑에서. 그것도 잠겨 있어. 열쇠가 있었나? 여기 숨어서 앉아 있다가 문어가 지나가면 땡 돌아서 잠긴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쉬워요. 여기는 스네이크. 이곳은 도코니, 시체가 흐르는 강입니다. 도코니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스네이크. 여기는 스네이크. 왜 안 지나가니? 어, 왔다 왔다. 귀신이 근처에 오면 저 촛불 같은 게 꺼져요. 어? 아, 또 기다려야 되네, 한 바퀴. 아. 여기 어디 열쇠가 있나? 지나가는 걸 못 봤는데. 잠겨있다. 캠을 켜서 그런가. 렉이 조금, 오늘따라 유난히 심한 것처럼 보여요. 기다려. 무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걸 이렇게 쓰면 너무 목이 작아 보이잖아. 기다려. 대기 대기 대기. 지나가면 바로 뛰겠습니다. 아니, 왜, 목 안 짧아요, 목 안 짧습니다. 저 지나간다. 지금이다. 자, 준비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슬슬 각을 보고. 아, 걸렸. 아이씨, 진짜 걸렸네. 걸렸네. 아씨. 아씨. 아, 망했어. 아, 잠깐만. 아이. 아이. 참을성이 없으면 그분의 존함을 이렇게 그분이라뇨. 저는 그분하고는 아, 또 여기 렉 심한데. 여기 물만 오면 렉 심한데 막 끌려와가지고. 뭐 한글화가 감사합니다만은 조금 글씨체를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쇠가 하나밖에 없... 열쇠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 그 반야가면을 왜 안 챙겨왔지? 반야가면 챙겨올 걸 그랬다. 어둠 속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굴림체. 궁서체도 아니고. 진지잼. 오늘따라 모자가 유독 작은 것 같네. 이번엔 집중해서 안 죽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 얘가 어차피 뛰면은 어차피 못 쫓아온다. 아니, 못 도망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끝까지 갔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하고 사운드 렉도 오지고요.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켤 거 그랬나? 여기 심한데. 무지개 번호까지 나오면 완벽한데.
여기 열쇠가 하나 있지 않을까? 밑에 열 수 있는 그게 있던데. 열쇠가 없어요. 유서님 아까 봤지만은 그 귀신 그렇게 안 무섭잖아요? 그렇게 안 무섭잖아요? 웃기게 생겼지. 제가 그래도 이전 버전의 진 히로인이었던 무녀 귀신입니다. 물론 독보니가 좀 더 마음에 들지만 근데 독보니도 무서워. 제일 싫은 건 원염체. 아니야, 거미. 거미 귀신이 제일 싫었고. 열쇠가 없는데 저기 문 어떻게 따른 얘기야? 예, 저 무녀가 진 히로인이었어요. 이전 버전에서는 다 클리어하면 쟤랑 같이 신방을 차려줘. 혼인? 신방을 차려줍니다. 혼인을 시켜요, 강제로. 아나따와 우산 밑에서 러브러브. 지나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립시다. 열쇠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화면이 지글지글 거리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그 화면이 지글지글 거립니다. 2에서는 네, 2랜다 2.0 버전에서는 저 정신도 여기 보이는 여기 왼쪽에 이게 보이는 백표시 있잖아요. 저게 정신도 공사팔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정신도 시스템이라서 지나간다. 저게 또 0이 되면 죽을 거예요 아마. 확실히 다 갔을 때 그때 나가자. 찍고 오려면 시간 좀 걸려. 괜찮아. 아, 안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뛰어. 빨리 뛰어. 자, 문을 열어놨었죠? 그러면 제가 쫓아오면 답이 없으니까 저렇게 천천히 걷고 있을 동안 저희는 빠르게 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 갑시다. 다음 챕터. 아, 물만 있으면 렉이 이렇게 심해지네. 물을 도대체 어떻게 렌더링을 했길래. 내 컴퓨터가 문제인가? 높은 CPU 사용률 감지로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빨리빨리. 지금 어차피 이거 전까지는 저번에 했던 곳까지 전에는 한번 해봤으니까 공략대로 쭉쭉 하고요. 저번에 실패했던 그 새로운 귀신, 이전 버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귀신을 오늘 꼭 트라이를 해서. 물이 있네. 아, 왜 또 오늘따라 렉이 심하지? 그래픽 설정을 좀 낮춰볼까? 너무 고품질로 해놨나? 중. 별 차이 없는데? 물 근처에만 오면 더 유독 심한 것 같아. 제 말이. 자, 이곳은 한 명씩 아주 차근차근 소개도 시켜주네. 저 친구가 독권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독권이라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 항상 그렇게 어딘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주변 가까이 가면 발소리 같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 안 내고 빛 안 켜고 그리고 어그로를 끌어서 지금 독권이 양 뒤에 있는 레버를 당겨야 됩니다. 아까 잠긴 문 있었죠? 그걸 열어야 돼요. 섰다, 섰어. 독권이 일어섰다. 발소리가 들렸나봐. 제가 귀가 좀 많이 민감, 귀에 많이 민감하대요. 아, 귀가 많이 민감하대요.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폭죽으로 어그로를 끌고 그 사이에 우리는 뒤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탈출하면 됩니다. 등판 타이밍 오지구요.
너무 가까이 가면 얘그 범위에 닿으니까 최대한 빼고 이쯤 던지자. 이쯤 너무 멀리 던졌다. 그래. 그래요, 독돈이 형. 저게 폭죽이에요. 그래요. 저까지 가시고요. 저까지 갈수 있는 거리 시간이 될까? 때려. 됐어. 그 사이에 저거 꺼질 것 같은데? 꺼졌다. 꺼지면 제자리 주저앉나? 거기까지 가나? 일단 저는 갑니다. 독돈이 형, 그럼 안녕. 바이바이. 가자. 문 닫았고, 가자. 여기 차 레버가 문이 아니고 참 그거구나, 그. 물 빼는 거구나, 물 빼는 거. 지금 독보니 양 뒤에 있는 4개 너무 심한데 잠깐만. 잠깐 정리 한번 좀 하고. 이러면 어떻게 플레이를 하나? 여기 열쇠가 아까 잠긴 방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겁니다. 얻었죠? 블러들러스트르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뛰는 소리에도 잠깐씩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아니, 독고니방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독고니방으로 와, 왜? 정신 차려. 이러다가 또 오늘 어영부영 하다가 챕터도 못 깨고. 이거, 이번 챕터를, 클리어를 못하면 다음에 할때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만은 좀, 그것만큼은 좀. 뭐야? 나 지금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러네. 정신 차려라 좀. 있었죠. 뭐. 그럼 왜 던져? 요거를 꺼놓고 해야겠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저번에 했던 지하로 내려가는 동그란 타원, 예전에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오락실 게임을 보는 것 같군요. 그리고 탑 올라가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전설의 검 같은 거 하나 벽에서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귀신을 만나면 도망을 쳐야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끽해봐야 사진 후레쉬를 터뜨려가지고 잠깐 멈추게 한다던가, 폭죽으로 어그로를 끈다던가, 거울로 다른 곳을 도망을 친다던가, 수정 구슬로 잠깐 한 10초 동안. 여기 뭐였지? 여기가 뭐였더라?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는데, 이쪽이 그러면 바구니가 있던 안전방이고, 포션도 있고. 포션 맞네. 근데 나는 지금, 이 포션이 그 정신력, 밑에 보이는 정신력 수치를 올려주는 포션이에요. 근데 지금 100이니까 먹을 필요 없죠. 그 바구니는 귀신이 왔을 때 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어지나? 낙상 극혐. 저쪽 보이는 방에, 지금 커서 갈키는 저쪽 보이는 방에 가서 열쇠를 먹고, 여기, 요로 가야 돼요. 지금 저 문어 귀신이 걸어가는 저쪽. 맨 끝에 방에서 열쇠를 갖고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들어가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제 시야에 안 들키게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스네이크 된것 같은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좀 촛불이 껌뻑거리고 꺼지거나 이러면 근처에 있는 거니까 걸리지 마라. 쟤는 앞만 봐요. 쟤는 앞만 보는 애야. 여기 열쇠가 있던가? 열쇠가 아니구나. 캠을 끄니까 조금 이게 렉이 좀 없어졌네. 캠을 지금 두 개를 켜놨었거든요. 이따가 먹방하려고. 살짝 봅시다. 일로 오는지. 오나? 오나? 일로 오나요? 안 오나? 알았어, 갔어. 오케이. 그럼 가는 거 확인하고, 저기 나가는 거, 절로 가는 거 확인하고. 오마! 아이, 젠장! 아, 놀란 거 아닙니다. 놀란 게 아니라, 난 돌아서,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바퀴 돌았네. 내가 한 바퀴 돌았어. 아, 자존심 상해. 아. 내가 한 바퀴 돌았네. 도코니, 님 어서오세요. 다시 차분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일까? 왼쪽일까? 이미 귀신을 맞닥뜨리면 도망친다는 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들키고. 들이대는 애니메이션 보여주면 나 기절한다 진짜. 가면이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만에 하나 진짜. 아, 어느 쪽으로 갔어? 어느 쪽이지? 어어. 어느 쪽이지? 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쪽인가? 아, 저쪽이구나. 뛰어, 뛰어, 뛰어. 만약에 진짜 사람 얼굴 같이 만약에 해놨으면은, 어우, 저는 기절합니다. 못해요. 이거 플레이 자체를 못할걸? 일로 안 오게. 살짝 눈치를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저쪽 돌아갈 때 일로 싹 해서 지나가자. 나왔다. 나와서 저쪽으로 가는구나. 천천히
일단 우리는 저기만 이동하면 되니까요. 건너가나? 아, 건너가네. 근데 귀신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얘뿐만 아니라 각자 특성이 있어요. 아까 독구리 같은 애는 빛에는 별 그게 없는데 발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 일로 오는 것 같아. 어, 일로 오는 것 같아. 꺾는 거 봤어, 내가. 꺾는 거 봤어. 불 꺼졌다. 눈 열면은 안 되는데. 이게, 문도 열어요. 랜덤하게. 갔다. 지금 바뀔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아무래도. 아, 또 저기 건너가니? 저 뒤쪽으로 좀 돌아가서 뒤쪽으로 좀. 이쪽으로 오지 말고 가세요. 아, 정말 안 도와주네. 일로 꺾지 마라. 쭉 지나가 주세요. 그 친구 있었죠. 막 뛰어다니는 친구. 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왜 오른쪽인 것 같은데. 장전을 풀었다. 닫기. 안녕히 계십시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게 클리어를, 깔끔하게 클리어를 했죠. 이게 또 뭐더라? 잠겨있겠지. 문이 굳게 잠겨있다. 레버 당겨야 되는구나. 레버 당겨야 된다. 이건 이벤트야, 이벤트. 내 문 잠갔잖아, 분명히. 지금 문 잠갔는데. 안 돼! 죽을 뻔. 이거 뭐야, 이게. 아우. 가난의 너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생명력이, 나의 심장박동이, 12개밖에, 1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Can you feel my heart? 약이 있군요. 32.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그래. 체크포인트 하나 주시오. 힘들다. 이거 챕터 2 빨리 깨고 밥 먹고 싶어요. 지금 고기 내려놨단 말이야. 꼭 가서 밥하고 밥을 잔뜩 해가지고 국물은 먹지 말자. 반찬만 해서 먹자. 탄수화물을 그 국에 말아먹고 막 이러면은 그때는 살쪘는데 너무 헤비할 것 같아. 여기가 어저께 기억을 거듭어 보면은 깨야장국. 아, 순댓국 시켜 먹을까 그냥 지금? 순댓국 시켜 먹을까요?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물을 빼야 돼요. 그래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쪽 수로로. 여기 보면은 시체가. 웬 여자분의 시체가. 난 처음에 저거 검은 레깅스인 줄 알았는데 청바지더라. 청바지에 흰티를 입은 여성분이 물에 둥둥 시체가 떠 있습니다. 물이 차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저분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힌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봐요. 일단 여기를 지나갑시다. 저쪽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갈 수 있는 길부터. 지금은 괜찮아. 지금 체크포인트 지났다. 요거, 요 탁자 조심해. 이게 난간. 이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동굴 속에 물 있는 거? 저기서 뭐 나올지 몰라서 되게 무서워. 빼하지 않고. 여기도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버는 아까 본 물 빼는 레버가 아니라 여기 공중에 달려있는 다리를 내려주는 레버인데, 저기 원념체 지나간다. 저 원념체 머리 큰 놈, 머리 큰 놈 지나간다. 이거를 내려서 내려서 건너가서 키랑 뭘 갖고 오고, 지금이 숨어있다가 얘가 왔다 지나가면 여기 있는 쭉 하고 이것들을 챙겨서 돌아갑시다. 왔다 갔죠? 빨리 쭉 두 개 먹고 뛰어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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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레버를 안녕 당기면서 뛰어요. 저기 올라가기 전까지 빨리 뛰어. 그리고 여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더라? 여기도 레버가 어디 하는 데가 있던데. 여기 뭐 올라오던가? 아닌데? 저 뒤에 레버를 먼저 했었던 것 같은데? 뒤에 레버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였지, 어. 이걸 당겨야 저쪽 수로 문이 열리면서 아까 그 시체 있던 방 있죠? 거기 물이 빠져요. 시체는 안 떠내놓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로 떨어져서 가는 길이 있대요. 이게 약간 팁 같아. 어, 약간 꼼수 팁 같아. 그래서 아까 왔던 길을 돌아서 그 방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저께 그토록 트라이 하려고 했던 새로운 귀신 방. 새로운 귀신. 막 엄청나게 비명 지르는 귀신. 볼륨을 살짝 줄여놓을까? 그거 너무 소리 크던데. 여기 싹 빠졌죠? 싹 빠지고, 그, 시체는 뭔데 간데 없고, 바닥에 저기, 세 가닥에 촉수 같은 게 올라왔어요. 촉수. 이게 체크포인트입니다. 포션을 마시고, 패시브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좋지 않은 효과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아이템이 뭐냐면 기존에 저 위에 있는 저런 이런 아이템들 말고 하나씩 갖고 가질 수 있는 지속되는 아이템이에요. 저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스태미너가 빨리 찬대요. 등록 해놓고 불 켜고 지렁이
저 지렁이 하니까 저거 누구 떠오르는데 되게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저거 저 지렁이 엄청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까지도 빨리 왔죠? 네, 빨리 왔네. 물 빠진 수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저 끝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시체가 있습니다. 저 시체에서 열쇠 같은 걸 얻어야 되는데요. 시체를 얻으려고 다가가는 순간 촉수가 또 나와서 시체를 끌고 가요. 흑흑. 그리고 빈 쪽지가 조사하기 살건 목록 노트 지우개 물감 흑흑. 학생이었나봐. 이 문을 열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열쇠는 아까 그 시체한테 있습니다. 저 시체를 가져간 저 촉수를 쫓아가서 회수를 해 와야 됩니다. 어저께 이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들으셨죠? 저 소리 들으셨죠? 나 이거 오늘 이거 찍고 편집하고자 하면은 밤새겠다. 못 잘 것 같은데. 여기 원래 목각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먹어서 없어졌나? 아, 없어. 저기 목각 인형인데 제가 한번 먹었기 때문에 다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나가서 여기 수그려서 이렇게 수그리 너무 속도 안 느려. 여기 아까 그 시체를 끌고 간 이상한 궁터가 있죠. XX선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하던 거기서 그것만 좀 깨놓으려고 잠깐 늦은 밤에 그림자 목도를 켰습니다. 얼굴 봐. 자세히 못 봤지만은 이렇게 되셨구나. 청바지예요, 청바지. 이 열쇠를 일단 불 끄자. 이 열쇠를 주우면 어디선가 XX선님이 일단 여기 공략 수정입니다. 아? 기존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님? 바뀐 게 있나요? 잠깐 대기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XX선님이 이것저것 꿀팁을 많이 알려주셔서 수월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일단 XX선님이 카메라 쏘실 때 십자선에 맞춰서 쏴야 적용되더라고요. 그냥 쏘면 되는 게 아니고 십자선에 맞춰 쏴야 된다고? 이런 만약에 귀신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쏘면 안 맞는 건가? 그래요. 일단은 XX선님이 그래서 어제 기어올 때 안 맞은 이유가 그것 때문. 아, 그러니까 총 쏘듯이 딱 맞춰가지고 쏴야 된다고? 미치겠네.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대는 렉이 덜해요. 캠을 껐기 때문인지 물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러면 바로 키를 들고 도망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X선님이 그거 외엔 바뀐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분위기 FPS 가뿐피 자, 들고 바로 짤 준비를 할게요. 자, 심호흡하고 귓갱 주의하시고 하나, 둘, 셋, 고! 어제보단 낫네. 빨리 한번 해야겠다. 스태미너 채우고 한번 뽕! 빨리 가. 뛰어. 너무 가까운데? 아, 놀랐는데!
다시.